안녕하세요. 밝은 미소 브라이 스마일입니다. 오늘은 나를 만나다 21번째 시간으로 제21부 변화와 도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변화는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일거에 깨트리는 복병이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안락함을 깨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고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변화를 거부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뇌는 포유류의 뇌라고 불리는데, 위험이 닥치면 즉시 방어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길을 가다가 차가 돌진해 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는 것은 중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뇌의 착각입니다. 중뇌는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면 차가 돌진하는 위험과 같이 위험 시도로 인식하게 되어, 야, 위험해, 그거 하지 마, 라고 즉각 방어 기능을 작동하게 됩니다. 두꺼운 가죽도, 날카로운 이와 발톱도, 빨리 달릴 수 있는 강력한 발 근육도 없는 인간이 종들 간의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고 지구를 지배하게 된 것은 지혜를 갖고 변화에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이 변화에 적응하지 않았다면 다른 종들처럼 멸종되었을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자신이 주장하는 역사 이론인 도전과 응전의 법칙에서 가혹한 환경이 문명을 낳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자연 조건이 지나치게 좋은 환경에서는 문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명을 일으키는 자연 환경은 안락한 환경이 아니라 대부분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고대 문명과 세계 종교의 발상지가 모두 척박한 땅이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을 일으킨 민족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북부 지역에 수렵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6000년 전부터 아프리카 북부를 걸치고 있던 강우전선이 북유럽 쪽으로 이동해가자 아프리카 북부와 남아시아 지역이 빠르게 건조되면서 사막지대로 변해갔습니다. 이들에게는 세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현재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택, 즉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남아 기존의 수렵 생활을 영위하면서 연명하는 방법. 둘째는 일부만 수정하는 선택, 즉 그 자리에 남아 있으되 수렵 생활 대신 유목이나 농경 생활로 살아가는 방법. 셋째는 거주 지역과 생활 방식을 모두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는 방법 등 셋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가지 응전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이들의 결과를 보면, 첫째, 그 자리에 남아 조상들의 방식대로 수렵 생활을 계속했던 부족은 사라졌고, 둘째, 생활 방식을 바꾼 부족은 아프리카 초원 지역 유목민이 되었으며, 셋째, 악어가 우글거리는 나일강변 밀림지역으로 옮겨가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생활 방식을 바꾸고 농경과 목축을 선택한 부족은 마침내 찬란한 이집트 문명과 수메르 문명을 일구었습니다. 나일강변은 수량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서 농사짓기에는 적합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나일강의 범람이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범람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 천문학과 태양력이 발달했고 범람 후의 경지 측정을 위해 기하학이 발달했습니다.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는 과정에서 도르래가 발명되었고 수레가 등장하였으며 이것은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기반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가혹한 자연의 도전을 다른 부족처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전했기에 문명을 일으키고 크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인류는 역사상 가장 급격하고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열풍이 그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인자동차가 거리를 누비고 드론이 배송을 하며 3D 프린터로 자동차나 집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2025년까지 우리나라에서만 현재 직업의 61%인 1630만 명이 AI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 인류가 처음 직면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생산의 3대 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전국에 놀고 있는 토지가 널려 있고 노동력은 넘쳐나서 실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대규모 자본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개념도 변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개념이 이제는 공유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택시 한 대 갖고 있지 않은 우버가 100년의 역사를 가진 GM보다 기업 가치가 높고 호텔 하나 갖고 있지 않은 에어비앤비가 100년의 역사를 가진 힐튼 호텔보다 가치가 더 높은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겪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전술처럼 나약한 인류가 종들 간의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아서 지구를 지배하게 된 것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뇌의 방어 기능에 못 이겨 창의력 발상을 두려워하고 변화에 대응하지 않거나 회피한다면 미래의 지구는 우리가 아닌 AI 로봇이 지배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역사가 입증하듯이 도전에 응전하지 않는 자에게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밝은 미소 실천 미션은 검색 엔진에서 4차 산업혁명을 검색하여 무엇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개념들인지 찾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실천 미션을 통하여 변화와 도전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밝은 미소 브라이트 스마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